저거는 여자의 가슴을 닮았다고 해서 유방석이라고 합니다. 네. 저 꼭지까지 아주 디테일하죠? 네. 제가 저번 주에 어떤 아주머니를 태우고 이걸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기 거랑 너무 닮았다고, 너무 똑같다고 감탄을 하고 하시더라고. 네.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. 네 젖꼭지가 그렇게 크냐? 저걸 코끼리의 바위라고도 해요. 상사남입니다. 자, 앞으로 좀 더 갈게요. 패들 준비. 자, 양을 보러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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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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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기 상사남. 미안해. 어라연이 6위가 어라연이에요? 아니요, 여기서부터가 다 어라연이에요. 네. 어라연, 이게 어라연이 어라연 계곡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연못이었다는 말은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그런 아니, 진짜로. 아니, 여기 강인데 어떻게. 옛날에 계곡이었다는 거죠. 이게 어디하고 만나서 이 지대가 배 밀지 마세요. 아 지금 우리 공부 중이에요. 방해하지 마세요. 아, 옆에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보세요. 시간이 기원전부터 해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긴 낮아져요. 점점 무너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연못이었다라는 건 아주 옛날 태국 쪽 그렇죠, 그렇죠. 언제인지 모르는 옛날, 거야. 예. 그때는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얘기에는 그 계곡에 다니는 이 물고기들이 비단골 같아 이렇게 엄청 많이 모여서 다닐 거 아니에요. 네. 그리고 여기 상산안에 보시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 소나무가 흙이 없어요. 저 위에 돌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키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키가 작대요. 더 크지도 않고. 자, 앞으로 좀만 더 갈게. 패들 준비. 우리 지난번에 갈모목에도 그 손에 양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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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크림님 정기는 왜 안 줘요? 안 주다니까. 하나 둘 셋 넷 이게 상선함이에요, 상선함. 자,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. 패들 준비. 자, 양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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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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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. 좀만 더. 좀만 더. 자, 패들 준비하고 계세요. 바로 저을 거예요. 제가 살짝 거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. 이게 유방바위. 자, 패들 준비. 자, 양이 앞으로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셋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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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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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, 으쌰, 으쌰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스톱. 자, 배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여기 조그만한 바위는 중선암이에요. 자갈 붙어놓은 것 같아요. 중선암인데요. 이 물 바로 위에 바위 쪽에 보시면 물살에 점점 깎여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? 네. 하나 죽었네. 자, 오른손 한번 쭉 펴시고 저기 오른쪽에 절벽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. 내 손에 딱 맞으면 보기 온대요. 딱 맞아. 딱 맞네. 귀신이야. 너무 딱 맞아. 딱 맞네. 이렇게 귀신이야, 귀신. 이거 CCTV를 안 찍었지나? 자, 그리고 동강 어라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. 동강 어라연이 이제 배경이 되는 곳이 지금 배 정면으로 보시는 저, 요거. 바로 요거. 이 PD님 사진 찍어줘요.
이게 동강 어라연이에요. 여기도 동상이에요. 저 오른쪽에 손 다 갖다 대보셨어요? 네. 네. 내 손에 맞아, 내 손에 딱 맞는 분 안 계셔? 딱 맞아, 딱 맞아. 어디 봐, 딱 맞아. 어디 저게 딱 맞는 분 손 들어보세요. 딱 맞아. 장애인이 한 명. 손가락이 저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없어. 옛날에 월급을 지금 형이 뭐. 자 그리고 저쪽 아래로 보이는 큰 바위가 높은 바위가 네. 하선암인데요. 하선암을 보시면은 소나무 이쁜 거 한 거로 올라와 있죠. 네. 저걸 만지면 아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이들 만지고 가세요. 여긴 해당 없는 것 같아서 패스. 만져보고 그러니까 싶다. 이 팔경이라는 게 8개의 경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월 팔경 중에 여기 동강 어라연만 유일하게 배를 타고 와야만 볼 수가 있어요. 차가 출입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길도 없고 아주 좋아요. 이거 눈에 많이 담아 가두시면 좋으실 거예요. 나 동강 어라연 가봤어. 멋있다. 아니 요새 그 아스달 연대기라는 데서 네. 그 팀장 그 한 나라의 그 최고를 어라 하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어라연 어라연 하니까 이게 딱 그 이게 이상하게 비슷해. 그 어라 하라 그러더라고. 장동건한테도 무슨 어라 하라고. 진짜 한 바퀴 딱 돌았어. 그렇습니다. 아, 다 담았어. 이거는 되는 거 아닌가? 그럼요. 사람 손길을 탈 수 없어요. 여기는. 여기 이 어라연 쪽에 바위 위에는 올라가서도 안 돼요. 아, 이 위에는요? 네네.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요. 태국 쪽 어디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? 이름도 어라연 그러니까. 여기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, 계속. 지금. 기지국이 없다는 거죠? 네. 자, 앞으로 좀 더 갈게요, 패들 준비. 네. 저는 몇? 자, 양양 앞으로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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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왼쪽에 보시면 여기도 돌단풍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이 다섯 개. 근데 여기는 자풀이랑 좀 많이 섞여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. 이제 좀 제거 좀 해줘야겠네. 자,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언덕, 여기 바로 옆에 보시는 언덕 저 끝에서 보시면 점점 높아지죠. 우리 쪽으로 올 줄. 이게 하늘에서 보면 칼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칼섬이에요. 여기 뒤에 소나무 올라와 있던 하선암이 손잡이 부분, 우리가 있는 쪽에 칼 등, 이 넘어가 칼날, 네. 칼섬입니다, 칼섬. 자, 앞으로 좀만 더 갈게요. 패들 준비. 자, 양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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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영차. 영영차. 좀만 더. 좀만 더. 세 개. 세 개.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 지금 제 앞에 보세요. 물 굉장히 많죠? 제 앞에. 네.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. 그 얘들 다 됐어. 왜?